힘은 언제나 쌍으로 작용을 해요. 그것을 작용 반작용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민호 씨를 확 밀잖아요. 저도 뒤로 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 나도 아파요. 때려서 이쪽에 준 충격만큼 내가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험에서도 전류가 흐르니까 나침판이 움직였거든요. 나침판만 힘을 받았을까요? 이 전선도 힘을 받았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는다는 얘기네. 힘을 받으면 멈춰있던 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자전거. 모터. 전동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전거는 전기 하나 없이 가는 건데요. 그래서 나도 뱉어놓고 깜짝 놀랐는데. 외계인이 그래서 가장 신기해하는 물체래요. 외계인 만나면 그건 몰라요. 모터를 만들어 볼 텐데 자석이 있고 전류가 있으면 모터가 되는 거예요. 자석과 전류가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건데 자석에 나사를 그냥 붙인 거예요. 네. 쓰니까 붙어요, 이렇게. 네. 그렇죠?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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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풍기가 됐어! 우와, 우와! 엄청 빨라! 신기하다.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지금까지 실험 중에 제일 그럴듯한 사람. 지금까지 뭐였다는 거야?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돌아서 신기해. 이게 우리 주위의 전기 모터. 이걸 이용하면 엘리베이터가 작동하고 전기차가 움직이고 하는 거죠. 이 돌아가는 건 다 이 원리예요. 이제 전기를 만들어야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만든 얘기 없이 계속 전기 쓰는 그렇죠. 얘기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모든 이 전기를 어떻게 만들까? 복잡하지 않아요. 물리 현상은 전하가 있어요. 그다음 자석이 있죠. 이게 움직이는 게 전류잖아요. 오, 신기하네. 그럼 이 주위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 우리가 뭘 안 해봤냐 생각해봤더니 이걸 움직여보지 않았어요. 이거 움직일 때도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도 뭔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전선이 있을 때 이 주위에서 자석이 움직이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거꾸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모터를 돌리고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알아냈을 때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알아낸. 그렇죠. 이걸 알아낸 사람이 페러데이예요. 사실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가장 사랑하는 과학자가 뉴턴이 아니라 페러데이예요. 제가 이 실험으로 금방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래서 큰 장치를 가져왔어요. 발전기.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전선이 있는 거고요. 거기 자석이 있어야 되고요. 전선에다가 전구를 연결한 다음에 이거 움직여지면 전류가 흘러서 불이 들어와야 돼요. 자석이 멈춰 있고 전선이 움직여도 되고요. 전선이 멈춰 있고 자석이 움직여도 돼요. 이 장치는 자석이 멈춰 있어요. 이거를 누군가는 계속 돌리고 있는 건가요? 발전소에서요? 손으로? 그거 사람이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기계로 이제 그 얘기 할게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전기를 만드는 건 결국 뭔가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풍력 발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뭐가 돌아가죠? 바람개비가 돌아가죠. 바람개비. 바람 됐죠? 큰 바람개비가 돌아가잖아요. 바람 불면 그 안에 이게 달려있는 거죠. 수력.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죠. 안에 물이 떨어지면서 그러면 태양력 이런 거는요? 태양열과 화력 발전은 물을 끓여요. 수증기가 확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터빈을 달아서 수증기가 나올 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바람개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수증기가 바람인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수증기입니다라고 써놨구나. 화력 발전소면은 물을 끓여서 나오는 거니까 밖에 나오는 건 수증기겠죠. 그래서 돌릴 수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문명은 돌아가는 걸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문명이 굴러가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인데 이걸 다 응용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예요. 전구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냥 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